여기서 제가 네. 문제를 드릴 겁니다. 준비하세요. 지금 문제 드립니다. 네. 보자기 문제 나갑니다. 마술하시는 거 아니에요? 거기서 막 비둘기 네.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? 이 보자기 쓰는 물건, 네. 레슨할 때 쓸 텐데요. 어떤 레슨을 할 때 이 보자기를 쓸지 맞춰주시면 저는 됩니다. 저거 알고 있습니다. 저거, 정말 좋아요. 저거 보시고 네. 송경석 네. 프로가 특허 내야 된다고. 네, 저는 저 몰래 저거 네. 만들어서 특허 내려고요. 아, 네. 그러셨어요? 정말 좋습니다. 네. 자, 역시나 3초 드리겠습니다. 어떤 것을 위한 레슨일까요? 저 보자기는 어디다 쓸까요? 네, 과연 이게 페트병 싸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. 네. 네. 아침에 나오는 방송도 정말 열심히 보는가? 그렇죠.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네. 저녁에만 치중을 하는가? 네. 신선호 네. 프로님 일부러 틀리시면 안 돼요. 네. 일부러 틀리시면 안 되고요. 자, 네.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. 틀리시면 안 되는데. 네. 공개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공개해 주세요. 자. 네. 각자 지금 네, 비주얼 팀 타이밍 그리고 승부사 팀의 퍼터 열정남매 팀은 레깅이라고 했습니다. 네. 저 이지연 프로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네. 좀 정답이 있나요? 레슨 모두가 직접 해주시면 네.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네, 모두가 정답을 쓰실 줄 알았는데 네. 정답은 퍼트입니다. 네. 축하합니다. 그렇죠. 네. 퍼트. 네. 그러니까 한 팀이 지금 맞췄어요. 이번 팀 맞추셨으니까 우리 승부사 팀은 그래도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. 그렇죠. 네. 버디로. 이번 이글이군요. 네, 이글이네요. 이글 찬스였습니다. 아, 이글! 네. 사실 전 알고 있어요. 네. 애기 없듯이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그 말만 하지 말으셨어요. 감점을 줘야 될 것 같은데. 감점이요? 무용! 네, 말 조심하시고요. 네, 조심하겠습니다. 네, 승부사 팀에게 이글 드리고요. 나머지 팀에게는 더블 보기 드리겠습니다. 다행이다. 자, 레슨 부탁합니다. 네. 보자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사실 이 브런치 타임에서 송경수 프로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레슨인데요. 퍼트를 조금 더 일체감 있게 네. 몸과 팔의 일체감을 느끼는 연습 방법입니다. 제가 이렇게 그 보자기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몸을 감쌌는데요. 이 몸을 감싸게 되면 팔이 전혀 이렇게 따로 놀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팔과 몸의 일체감. 아까 송경섭 프로가 이 스틱을 이렇게 세우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과 아주 비슷한 방법입니다. 자, 먼저 퍼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자기와 몸을 감싸시고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스트로크하는 것과 비슷하게 움직여줍니다. 자, 그러면 굉장히 몸과 팔의 일체감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 퍼터를 잡고 해볼게요. 제가 저 레슨할 때 같이 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저거 얼추 제가 따라했어요. 그렇죠. 유일하게 가장 자세가 잘 나왔던 레슨 중 하나였어요. 연말인데 네. 유일이라뇨. 이지연 프로 네. 레슨해주세요. 네. 네. 지금 그 페트병 레슨과 보자기 레슨을 같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퍼터를 잡고 방금 전에 했던 그 일체감을 느끼면서 네, 아주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이죠. 네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전혀 이 팔과 몸이 따로 놀 수가 없고 일체감이 생기면서 조금 더 정확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보자기 가지고 이제 곧 명절이 오니까 보자기가 많아지실 거예요. 그럼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.